혹시 이게이트 도장을 받았습니다. 여기 통과할 때 요거 케이스 있으면 케이스 빼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콜록에서 미리 예매해둔 지하철 토큰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토큰을 주세요. 장난감 같죠? 은행 놀이 할 때 쓰는 그런 토큰 같은 거. 이거를 타고 MRT를 타고 타이베이로 가보겠습니다. 마침 열차가 바로 도착했어요. 괜찮은데 잡아가지고 걸어서 8분이래요. 그래서 호텔까지 걸어서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더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았고 나우커피라는 카페에 왔어요. 여기 만두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만두 먹어보고 싶어서 만두랑 커피랑 같이 시켰습니다. 지금 만두가 거의 25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직접 바로 만들어서 떠주시나 봐요. 이거 냄새는 집에서 만두 만들 때 양배추랑 돼지고기인데 이게 하나도 자극적이지 않고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지금 16만 원이거든요. 그냥 작고 아담한 방입니다. 지금 숙소에서 여기 숙소에 크롬캐스트 돼가지고 연결해서 보고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나갈 수가 없어서 조금 해가 지면 나가볼게요. 진짜 조금 해 떨어지고 나오니까 온도 습도가 아까보다 훨씬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옷도 좀 더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거 마치 엄마가 초등학교 때 간단하게 밥 차려줬을 때 그런 비주얼이다. 한 그릇 가격이 대만달러 50달러인데 하나로 한 2,000원? 2,000원 정도 합니다. 엄청 저렴하죠?
사람들이 탄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레몬으로 세정제를 짜. 헤이, 감자치. 푸켓에서 좋아하던 맛이 없다. 아까 사온 샤오롱마오를 먹어볼게요. 육즈팡팡 샤오롱마오. 비주얼은 뭔가 아까 카페에서 먹었던 거랑 비슷하다. 간장소스를 찍어서. 생강맛이 좀 강한 만두? 아, 오늘은 이렇게 대만 교복을 입고 여행을 할 건데요. 디와제라는 곳에 가볼 거예요. 너무 더워서 좀 쉬다 갈 겸 여기서 아이스 라떼랑 이렇게 유부초밥이랑 김밥 샀어요. 이거 먹고 좀 더위 좀 식히다가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한 3분 걸었는데 또 너무 더워가지고 카페를 한 군데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구글에서 여기 1분 거리에 평점이 진짜 좋은 카페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이름은 팔라스 카페. 쉬다가 배고파져서 밥을 먹으러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육면을 먹으러 갈 거예요. 진짜 맛있어.
왠지 사람도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구경 잘하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시장까지 한번 돌아보고 올 계획입니다. 우리 지하철 잔수이역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한국어 잔수이 지도를 챙겼어요. 이걸 가지고 가볼게요. 안에 카페에 왔습니다. 망고 스무디고요. 이거는 블랙슈가 밀크티 그거 시켰어요. 커피를 마시고 이 강이 있어서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잔수이강 들렸다가 택시를 부르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요금이 두 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수요가 많아서 요금이 올랐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돈이 좀 아까워서 지금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제발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 있기를. 여기 찬찬리에 또 왔어요. 오늘은 저번에 안 먹어본 무조림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나 배고파서 손 떨리나 봐. 이거 자업을 더 추가로 사러 왔습니다. 그럼 이제 시티즌 M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다음 호텔로 가기 위해 우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차오, 시사파크 반차오로 갈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버 그 옵션에 더 시원하게 있거든요. 그거를 선택했더니 진짜 냉장고 안 같은 택시가 왔어요. 지금 시사파크 반차오에 도착을 해서 체크인 까지 한 3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호텔 옆에 있는 카페에 왔어요. 그래서 커피랑 이 샌드위치 크로커무슈를 시켰습니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으려고요. 지금 임가와원이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숙소에서는 한 택시 타고 7분 정도 걸린다는데 거기가 엄청 예쁘다고 해서 한번 갔다가 체크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임가화원을 다 둘러보고 호텔에 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합니다. 오! 여러분 여기 방 진짜 넓지 않아요? 오!
화장실도 이렇게 생겼고요. 욕조도 있습니다.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 수영을 하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이따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미리 해두려고요. 가기 위해 메가시티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딘타이펑 메가시티점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11시 14분이거든요. 오픈한 지 14분 지났는데 대기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테이크아웃을 해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20분 만에 메뉴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숙소에 가서 먹어볼게요. 저는 새우 돼지고기 만두, 이거는 돼지고기 볶음밥, 얘는 샤오롱바오입니다. 여기 일단 육즙이 엄청 차 있어요. 샤오롱바오 육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장난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호텔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거리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 밤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해서 이 근처에 난냐 야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다녀와 보려고 지금 우버를 불렀습니다. 즐거웠던 대만 여행을 마치고 이만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비행기가 진짜 역대급으로 흔들렸어요.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속벨트 착용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진짜 청룡열차급?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디서 비행기는 쉽게 추락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아, 어떡해. 설마. 나는. 이거?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지카드를 받았는데 이게 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 책자 같은 거를 사진 찍어왔어요. 공항에서 나와서 지하철 타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15분? 도보로 15분. 900m나 걸어가야 돼요. 숙소까지 한 15분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한번 구글맵을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려나 봐요. 날씨가 엄청 흐려요. 저 이런 로컬 식당 같은 데서도 밥 먹어보고 싶어요. 여기 대만은 길거리가 되게 예쁘잖아요. 캐리어가 있지만
구경하면서 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일부러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9월 말에 타이페이 여행을 왔었을 때는 진짜 너무 더웠거든요. 지금 12월에 오니까 진짜 가을 날씨처럼 바람도 불고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여기 지붕존에 입성을 했습니다. 여기 교토처럼 이렇게 지붕이 있어서 비 와도 비 안 맞고 우산 안 써도 되고 너무 좋아요. 이거 한국에도 다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좋겠다. 배가 고파서 얼른 체크인을 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깨끗해. 완전 깨끗하다. 원래도 되게 후기가 좋은 호텔인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새로 했대요. 와 대박. 욕조도 있고 이렇게 샤워실 따로 있고 화장실은 이쪽에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여기 뷰는 여기 뷰는 이렇게 주차장 뷰네요. 번화가랑도 가깝고 해서. 그리고 여기가 무엇보다 좋은 게 음료가 10시까지 풀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이따가 거기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오기 전에 가고 싶은 이 호텔 주변에 맛집을 몇 개 구글에 저장을 해놨거든요. 식사 두 개랑 오징어링 튀김이랑 콘스프랑 음료 두 잔 시켰는데 530 대만 달러 나왔거든요. 그게 22,000원이래요. 근데 대만 물가 진짜 저렴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신기한 게 더블 김치 햄버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시켜봤습니다. 어머, 안에 옥수수 엄청 많다. 제가 진짜 옥수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리조또도 나왔어요. 일단 새우 냄새가 나고요. 여기 이렇게 김치가 들어있습니다. 오징어리 양 엄청 많죠? 이거 어떻게 다 먹지? 이거 무슨 맛인지 정확히 생각났다. 옛날에 그 커피 한 잔 아이스크림 아세요? 카페오레 이런 거? 그런 맛이에요. 거품이 진짜 부드럽고. 여러분 지금 비건 음식 맛있게 먹고 그냥 들어가기는 좀 아쉬워서 편의점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호텔 라운지에서 음료랑 빵이랑 무료로 제공되는 게 있어서 조금 몇 가지만 사가지고 가볼게요. 여행지원금 당첨돼서 완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요요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대만 관광청에서 사주시는 거예요. 뭘 먹을까나. 대만 편의점 뭐가 맛있어요? 저 뭐가 유명한지 하나도 몰라요. 아 그때 이거 맛있었는데 이거 대만 홈런버 이거 맛있더라고요. 이거 맛있겠다 그쵸? 제가 이런 거를 잘 못 골라요. 하나 사는 것도 힘들어 해가지고. 음료수는 라운지에 있어서 라운지에서 먹겠습니다. 대만 편의점 공부 좀 해와야겠다. 이거 봉투에 넣어주는 거 뭔가 되게 소울 있지 않아요? 진짜 선물 받은 느낌이에요. 2층 무료 셀프빵이 왔어요. 빵도 있고 스낵도 있고 이렇게 사탕도 있고 커피도 있고 주스도 있고. 아침에 조식을 먹고 근처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핸드드립 커피에 꽂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핸드드립 메뉴를 하고 있어서 여기를 오게 됐고, 그리고 구글 후기에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다,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들과 고양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뭔가 로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곳에서 장사를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셔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산미가 있다. 맛있다. 이거는 저녁기로 말씀을 드려요. 太好吃了. 김치에 제가 원래 아메리카노를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단맛 1도 없고 뭔가 차를 마시는 느낌도 들면서 음료수 같기도 하고 단맛도 있고. 한국 사람인 거 알고 K-POP 틀어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알콜? 야. 오, 여기 향이 장난 아니다. 야. 이거 이렇게 먹는 거 맞아? 되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 제가 사실 술을 진짜 하나도 못하거든요. 커피 한 모금, 술 한 모금 즐기실 겁니다. 술은 못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아주 즐겁고 만족스러운 느낌이야말로 진짜 여행이다. 해주실 수 있는 건 다 해주신 것 같은 느낌? 너무 과분한 서비스를 받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카페였어요. 사실은 제가 편식이 심해서 못 먹는 것도 많고 맛이 없으면 잘 안 먹는 편인데 이렇게 권해주시면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진짜 맛있었고 너무 좋은 경험이니까 이럴 때 아니면은 저는 죽을 때까지 못 먹어볼 수도 있는, 못 해볼 수 있는 경험이잖아요? 정말 감동받고 갑니다. 여기 카페 앞에 공원에 잠깐 왔는데 플루메리아가 있어요. 제가 이 꽃 되게 좋아하거든요. 동남아 가면 이 꽃이 꼭 있잖아요. 어, 대박! 팟타이 맞아! 팟타이 맞아! 자, 사 먹을래요! 숙소에서 잠시 쉬다가 아까 팟타이 있던 그 가게 있잖아요. 팟타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거기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현지인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영어 메뉴판이나 한국어 메뉴판이 없는데 사진은 있어서 어떻게든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메뉴판에 체크를 하면 돼요. 구글 렌즈로 해서 주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번역기 어플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팟타이에 밥도 추가할 수 있나 봐요. 그냥 일단 고르니까 그냥 제일 앞에 있는 걸로. 이게 매콤한 게 있고 안 매콤한 게 있네요. 불안하지만 이렇게 둘, 셋, 넷, 네 개를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땡큐. 시에시에. 465 대만 달러 나왔어요. 제가 팟타이를 진짜 좋아해서 태국에 가면은 1일 1 팟타이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현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 보니까 진짜 맛집인 것 같아요. 맛있으면 또 와야지. 진짜 맛있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었어. 내가 생각한 팟타이는 아닌데 짜파게티 같아. 맛있어. 와, 파인애플까지. 혜자스럽다. 안에 싱싱한 새우에 이 튀김은 살짝 일식 튀김 같은 느낌? 그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얀색 회전목마가 있는 곳에 가보려고요. 거기 왠지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그 근처에 치진삼이 있거든요. 저 치진삼 가서 노을도 보고 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만에서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대만에 일단 도착을 하면 자동으로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요. 민폐 안 끼치고 셀카를 찍을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 한 6, 7분 정도 우버를 타고 와서 지금 보월 예수 특구, 여기 관광객들 필수 코스죠. 거의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요? 되게 즐길 거리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망고 괜찮아. 냉동 망고 나왔어.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짜잔. 양 엄청 많죠? 이게 2인분이거든요? 2인분 시켰는데 1만큼 나왔어요. 망고가 살이 아니라 냉동 망고인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망고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얼굴 반쪽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먹어본 냉동 망고 중에 제일 맛있는데? 여기 사장님이 딸기 빙수는 어떠냐고 그러셨는데 뭔가 여기까지 와서 망고 안 먹고 가면은 좀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망고가 냉동 망고만 들어간 거면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망고랑 과일 빙수 같이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이즈빈 2인분은 너무 많습니다. 거의 반은 남기고 왔고요. 지금 페리를 타러 왔는데요. 여기에서 시진섬으로 가는 페리를 타줄게요. 오늘 일몰 시간까지 한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왠지 들어가자마자 오! 골드나워다 지금. 얼른 가서 노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65岁了吗? 15块钱. 그냥 뭔가 이끌리듯이 들어왔어. 어떻게 하는지 이거 페리 시간도 모르잖아. 그치? 아,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 여기로 오는 마지막 배가 몇 시인가요? 일단 배를 타기는 했는데 막차가 살짝 불안하거든요? 지금 벌써 해가 엄청 길게 내려왔어요. 오케이. 여기 살짝 제주도 같아요. 재밌다. 그리고 지금 해가 길게 내려와서 윤슬이 엄청 예뻐요. 멋있다. 나 가오슝 여행 왜 이렇게 재밌지? 유명한 관광지 다니는 것보다는 좀 살아보는 식으로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가오슝 지금 유명한 관광지 오늘 와봤는데 너무 좋네요. 이래서 유명한가 싶기도 하고 볼거리, 먹을거리도 정말 많고 그냥 재밌어요. 오징어 하나 먹고 갈게요. 여기서 바로 구워주세요. 역시 대만은 현금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제 이지카드 경품 받은 거 한 번밖에 안 썼어요. 페리 탈 때. 이 사이즈별로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설마 저 소스... 저는 플레인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물어보시길래 플레인으로 주시는 줄 알았는데 불길한 예감. 향신료 냄새가 조금 나는데 맛은 오징어 냄새가 더 강해서 오징어 맛이 더 강해서 향신료가 별로 안 느껴져요, 다행히도. 자전거 빌려서 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어요. 지금 딱 한 분 봤다. 와, 치진이다, 치진. 대박. 노을 볼 자리를 잡아볼까요? 앉아서 먹는 걸 상상했지만 이게 모래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오징어를 못 먹고 있어요. 노을 다 내려가는 거 보고 다시 돌아가는 페리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뭔가 한 30분 정도만 일찍 왔으면 전기 자전거 대여도 해서 막 여기 한 바퀴 돌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쉽네요. 망고 빙수 먹지 말고 올 걸 그랬다고. 여러분, 여기는 한 번쯤 오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규모도 꽤 있고 볼거리도 많아서 재밌어요.
지금 페리에서 내려서 버블티 한 잔을 딱 마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나와라 버블티집 리우화 야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어떤 또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맛있다. 여기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뭔가 생소한 음식은 잘 못 먹, 도전을 못 하겠어요. 小的小的. 여기 사장이 거의 서민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완전 치킨인데? 지파이보단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뭔가 후추 맛도 나고. 이건 진짜 맛있다. 갑자기 그 줄 섰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여기도 군중 심리가 역시. 외국인 편의점에서 흑당 밀크티를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셋째 날이고요. 주식을 먹고 나와서 커피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해서 올 거예요. 여기 호텔이 다 좋은데 주식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예. 실시해. 밀크티는 어디 가나요? 와, 양이 엄청 커요. 이게 아이스거든요? 아이스잔이 엄청 큽니다. 이렇게 뚜껑 열리지 말라고 테이프까지 이렇게 꼼꼼히 붙여주셨어. 아, 잘 된다. 아, 큐. 발 마사지 받으러 가고 있어요. 숙소 근처에 가까운데 발 마사지가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후기가 괜찮길래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만 와서 세븐일레븐은 처음 와보는 것 같아. 만두 같은 거 맛있나? 편의점 만두? 이게 많이 나, 이게 더 나갔다, 이거보다. 뭐가 다른진 모르겠지만. 만두 먹어볼까요? 편의점 만두? 이거 한번 먹어보자. 궁금하다. 어, 뭐야. 제주 다크아즈가 있는데요? 멀리서도 왔네. 저는 이거랑 그냥 음료수 하나 먹을래요. 버블티를 아직 한 번도 못 먹었어, 와가지고. 밀크티 말고 버블티 먹고 싶은데 오늘은 꼭 사먹고 말겠어. 아, 이거 먹을까요? 대만은 음료수도 양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저는 이렇게 먹겠습니다. 핫팩도 있어 대만에. 말 안 해도 데워주신다 만두. 아, 실시해. 이렇게 뜨겁지 말라고 박스로 받쳐주시더라고요 항상. 20분 남았다. 먹어봐 이제. 대만에서 편의점 샤오롱마오는 처음 먹어보는데 궁금해요. 여기 간장 부어서 먹는 건가 봐요. 우리나라는 만두, 편의점 만두에 이런 거 없는데, 그치? 뜨거워. 샤오롱바오 전문점에서 사 먹은 맛이랑 비슷한 맛이야. 역시 편의점 음식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 고기만두 같은 느낌이에요. 향 같은 거 전혀 안 나고 생강맛이 강하지도 않고 맛있는데요? 빨간 거는 뭐가 다를지 궁금하다. 근데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있었는데 초록색이 하나가 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록색을 샀는데 다음에는 빨간색도 먹어볼래요.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마사지 샵에 가고 있어요. 바로 여기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바지 갈아입었어요. 아, 여기 앉는 거. 어, 따뜻해. 네. 생강가루. 생강가루. 5분 동안 이러고 있는 거래요. 하시는 거지? 카메라 앞이라 긴장하셨나봐요. 우와. 오. 오.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The camera for me. I'm 조금 긴장. 잘한 대리군. 네, 괜찮아요. 시원해요.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진짜 시원했어요. 뭔가 태국 마사지와는 또 다른 시원함이었어요. 여기에 밥 먹으러 왔어요. 다 중국어로 돼 있어서 카타고로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좀 있으면 문을 닫아요. 4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하거든요. 현지인 맛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샌드위치고요. 새우탕면. 새우랑 완자랑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단맛이 거의 없는 밀크티 맛. 그리고 여기는 되게 아이디어인 게 이거 전단지거든요? 이렇게 전단지를 접어서 이렇게 그릇으로 쓰시네요. 여기다 새우 껍질 버리래요. 일단 국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토큰으로 바꿔서 하는 건가 봐. 매달 이거 가방을 여기다 내려놓자.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지? 오! 뭐야 이렇게 놓는 거야? 어이없어. 아, 여기서 가운데로 굴려야지 스트라이크를 때릴 수 있나 봐. 오! 재밌는데? 그러면 아, 또 오른쪽으로 갔어. 아, 왠지 느낌이 좋아. 이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스트라이크다. 에이, 이거 살짝 쾌감 있다. 근데 이거 완전 400원인데 진짜 많이 하게 해줘. 완전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000원 할 것 같은데. 끝. 너무 저렴한데 여기 오락실? 다른 거 해볼까? 뭐 해볼까? 여기 인형 뽑기는 잘 뽑히나 해볼까? 이거는 토큰 몇 개지? 아, 이것도 400원이에요. 400원인데 뽑히면 대박인데? 그쵸? 한 번에 뽑으면 게이득 아니야, 완전? 다 탕진할 것 같은 느낌. 이번에는 한 $30 바꿔볼게요. 한 4개 정도? 매달 4개 정도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판에. 오늘 해 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 여기서? 저는 뭔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이 동전 지갑을 뽑겠어요. 저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이것도 느슨하네. 한 번만 더. 이걸로 해볼까? 잡는 거는 잘 잡히거든? 이제부터는 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은 한 번 더 하면 이거를 살 수 있는 돈이 되는데 이거를 한 번 더 하냐 마냐 하는 거지. 먼저 판이 너무 아까웠으니까 딱 한 번만 더. 딱 고리에 걸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맞아. 이거 너무 사람 들었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아쉽게 안 된다. 입고 오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스파우도 입고 왔습니다.
한번 건져볼게요. 여기가 숙소에서 걸어서 7분 정도? 700m인가? 500m인가? 700m 정도 돼서 뭔가 슬슬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여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와, 여기 앞에 있는 강도 되게 멋있는데요? 오래된 아파트나 건물마저도 이국적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 앞에 주차장도 넓고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사진 맛집 맞나 봐요. 엄청 예쁜 포토존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찾아 가볼게요. 이 안에 풍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계단 오르면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 아, 저쪽인가? 여기서는 뭔가 떠들면은 안 될 것 같아서 포토존을 찾았어요. 와, 홍등물결.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저도 같이 줄을 서볼게요. 같이 찍어드릴까요? 같이? 아, 네. 끝까지 올라가 볼게요. 아, 여기에선 이렇게 코너에서 볼 수 있어요. 돼지고기 김치찌개랑 치킨이랑 비엔나 소세지랑 밥이랑 지금 이거 레이 감자칩 어제 산 거 여기 조개 관자 사진 있는 거 이 레이칩 맛있어서 1일 1 레이칩 하고 있어요. 배고파서 얼른 먹고 싶어요. 이거 보세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비주얼입니다. 일단 냄새는 정말 김치찌개 냄새거든요. 한 입 더, 다시. 먹을만해. 근데 물을 되게 많이 넣고 끓인 김치찌개 느낌? 근데 맛있어요. 맛있다, 그래도. 대만 음식들이 진짜 자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자극적이게 안 먹는 것 같아요. 아, 밥도 시켜서 같이 먹어볼게요. 그냥 햇반인데 여기 들어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냥 흰쌀밥. 와, 한국에서 밥 먹는 느낌이다. 살짝 불안한데? 이렇게 구워져 있어요. 노릇노릇. 맛있다. 이거는 좀 오히려 자극적인데? 단짠단짠 육즙 가득한 소시지 느낌? 반찬으로 완전 딱이다. 괜찮아요. 맛있다. 오뚜기 케찹 찍어먹고 싶다. 지금 밥 맛있게 먹고 숙소 들어왔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 Okay.
소스라고 해서 고수는 빼고 이렇게 계란이랑 빵만 넣어요. 오늘은 과마오라는 군사 마을에 가볼 거예요. 건축물이 보통 오래된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이 주민분들이 살고 계신 데라서 너무 시끄럽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봐요. 대만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곳이에요. 우와, 이것 좀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국산형이지? 여기는 완전 대만 로컬이에요. 우와, 이쪽에도 이렇게. 우와, 보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국산형의 건물이 마주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뭔가 카메라 왜곡 같아. 그냥 정말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여기 아이들도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고, 그리고 새소리가 엄청 들리고 있어요. 뭔가 평화로운 느낌?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 주변을 온 김에 좀 둘러보고 갈게요. 날씨도 너무 좋아서. 여기 큰 건축물들이 엄청 많은데요? 사탕수수인가 보다, 이거는. 저 사탕수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먹어볼까요? 아, 진짜 맛없어. 아, 죄송해요. 아, 뭔가 달달하긴 한데 단데 맛이 없는 거는 이게 처음이야. 여기 이렇게 한창을 공사 중이네, 지금. 나중에 오면은 뭔가 더 멋있게 바뀌어 있겠다. 좀 신기하긴 한데 뭔가 수학여행 온 느낌? 저 끝에까지만 갔다 올까요? 아, 수학여행 온 것 같다. 저 보이세요? 거북이 햄버거 하고 있어. 저기 뿐만이 아니라, 와, 거북이 진짜 많다, 그쵸? 뭐야, 저기 거북이 진짜 많아. 덥겠다. 얘네 왜 이렇게 포개져 있는 거예요? 다 포개져 있네. 안 무거운가? 이제 용 입으로 안 들어가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다리를 건너는 데도 있어요. 여기도 좀 멋있죠? 이거는 강이겠죠? 강 위에 다리를 건너서 저 붉은색 기둥에 금색 지붕 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계단이 있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용호탑의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저쪽에도 뭐가 있는데 너무 먼 것 같아요, 걸어가기에는. 그럼 용호탑 구경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볼게요. 다 하고 나와서 근처에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니하오. 니하오 인사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찬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여기가 이렇게 사진으로 돼 있어서 주문하기가 편할 것 같더라고요.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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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size. One. 뒤에 요거. 뒤에 이거. 오케이. 나왔어요. 맛있을 것 같은데? 나 젓가락 꺼뿌리지 마. 뭔가 향이 되게 진해. 맞은편에 있는 스타벅스에 갈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지카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만 관광 찬스로 갈 수 있어요. 여기 없지? 아, 있네? 체리소스라는 것도 생겼어요. 대박이다. 체리소스는 뭘까? 잡어. 여기 시먼딩부터 사람 없이 사줄까? 이것도 한번 사볼까? 땡큐. 谢谢谢谢 역시 사람이 많네. 소스를 괜히 지금 샀나 싶기도 하고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졌어. 커피를 안 마시면 뭔가 피곤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대만 여행 오면 자몽원이 블랙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꼭 사가셔야 되거든요. 자몽시럽 체리 블랙티라는 메뉴가 있대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체리 소스가 인정합니다. 집에 가서 이 체리 소스로 체리 블랙티도 한번 해먹어보려고 해요. 체리는 거의 무조건이잖아요. 무조건 맛있잖아요. 저번에 한 통 사간 걸로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는 한 통 더랑 체리까지 이렇게 샀는데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바로 숙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커피를 마시고 나왔고요. 지금 일단 숙소로 돌아가서 이따가 대만 친구를 만나게 돼서 6시에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대만 친구가 어제 대만의 예쁜 곳을 소개를 많이 시켜줬거든요. 그 친구가 오늘 저녁에 밥을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이따 6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말은 안 통할 것 같은데 팝팝으로 열심히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포르쉐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기사님 취미로 택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 가. 오, 진짜 하이엔 택시 대박이지 않아? 독일 가면 있으려나? 지금 4시 반인데 숙소에 복귀를 했고요. 조금 쉬다가 6시에 저녁 먹으러 다시 나와 볼게요. 안녕하세요. 벌써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만 친구랑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해서 지금 호텔 앞에 나와 있어요. 저희를 데리러 온다고 합니다.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10분 일찍 나왔습니다. 외국인 친구는 처음 만나보는 거라서 조금 뭔가 긴장이 됩니다. 아! 안녕. 와, 너무 멋진 식당에 데려와 주셨어요. 선유수랑 이런 식당까지 선물로 사다 주셨어요.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어주고 싶대요, 친구가.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No. No, Ami. I like G I N. Mia. Are you? 너무 좋아. Are you? Yeah, are you. 배경화면이 are you야. 사진 촬영을 하고 버블티를 먹었는데 어쩌다 보니 루이퐁 야시장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 차를 타고 루이퐁 야시장에 왔습니다. 루이퐁 주차가 가능할까요? Yeah,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그리트인 4박을 다 마치고 이제 다음 호텔로 넘어가기 위해 체크아웃을 했고요. 짐을 맡기고 바로 오늘은 타이난으로 가볼 거예요. 그래서 타이난이 바로 상견니의 고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 상견니 교복을 입었습니다. 아니 원래 사실은 입을 생각이 없었는데 타이난까지 가는데 교복을 안 입으면 서운할 것 같아서 교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럼 일단 호텔에 가서 짐을 맡겨볼게요. 새로운 숙소까지는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어제 자몽시럽을 사서 캐리어가 조금 무거워졌는데 다음 호텔로 가는 길이 잘 돼 있어서 캐리어를 끌고 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기 무서운 엄청 큰 개가 오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턴했어요. 엄청 큰 개 있어. 걔는 목걸이가 없다, 그치? 근데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다. 엄청 크지 않아요? 바로 여기 저스트인 호텔입니다. 여기 인테리어가 되게 감성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호텔이 크진 않은데 인테리어가 굉장히 감성적이더라고요. 지금 호텔에 짐을 맡겼고요. 바오슝역으로 택시를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커요, 여러분. 잘 찾아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여기 웨스트랑 이스트 입구가 따로 있는데요. 구글맵에는 어디로 들어가라는지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요요카? 요요카. 아아 오케이, 쉐쉐. 일단 2번 플랫폼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2번 플랫폼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다, 투 타이난. 아, 이제 A와 B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해야 되네. 일단 제일 처음에 오는 기차를 탈 거예요. 첫 번째 기차를 탔고요. 122번 기차거든요. 근데 일단 탔는데 혹시 몰라서 타시는 분들한테 이 열차는 타이난에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다고, 자기도 간다고 그러셔가지고 안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받은 이지카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거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어요. 상견리에 나온 화해 오므라이스 집에 오므라이스를 먹으러 갈 건데 여기 앞에서 그냥 택시를 타볼게요. 오므라이스 먹을까요? 우동 먹을까요? 근데 지금 사실 오므라이스가 좀 더 땡겨서 오므라이스를 먹으러 가볼게요. 오므라이스 집은 거리가 꽤 있구나. 하지만 맛있을 것 같아서 여기 가야겠다. 오므라이스 먹으러 가서 편의점 가서 돈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 ATM기를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ATM기도 찾았습니다. 아까 가오슝에서부터 찾으려고 했던 건데 계속 까먹어가지고 지금 생각났을 때 바로 하고 가야겠어. 트래블월렛은 이거 노란색이랑 초록색 ATM기에서 수수료가 무료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씩 찾아볼게요. 한국어가 안 돼. Welcome. Please enter. 우버를 불러서 가려고 했는데 여기 출구 쪽에는 택시 픽업이 안 되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요카가 되는지 한번 기사님한테 여쭤보고 택시를 타도록 해볼게요. 요요카 돼야 될 텐데. 아, 포켓몬 택시 있었는데 없어졌다. 요요카? 헤이! 역을 벗어나서 탈래요, 택시. 우버를 픽업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된다. 여기서 픽업해볼게요. 됐다, 됐다. 여기 한 차로 15분 가면 돼요. 여기 지금 가는 곳이 사실 미리 알아보고 온 곳은 아니고 아까 타이난역에서 내려서 급하게 찾아본 곳이거든요. 근데 뭔가 오므라이스? 맛있을 것 같아서 오므라이스도 먹고 거기에 제가 먹고 싶은 모닝글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닝글로리도 같이 먹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小碗的，哦，那个是烫青菜，我看一下，我们没有写在里面，哦，那个是，看一下这个，馄饨汤不是这个，不好意思，给它删掉，对，对，这样哈，啊，不会，谢谢。 벙어리가 된 느낌이야. 어찌어찌 주문은 성공했는데 저거 혹시 몰라서 사진 한 번만 찍어올게요. 번역해보고 싶어. 공심채에 뭔가 대만어랑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했어. 그치?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 잘했나? 근데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배고파서 다 먹고 싶은 상태라 더 시키고 싶었는데 일단 못 먹을 것 같아서 자제하면서 시켰어요. 그리고 가격대는 뭔가 천천히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오므라이스 소짜리가 85 대만 달러인데 얼마인지 볼까요? 오늘 환율로? 85 대만 달러. 한국 돈으로 3,546원이래. 3,500원이래요, 오므라이스가. 헐, 말도 안 돼. 너무 싸지 않아요? 여기가 진짜 유명한 곳이라 뭐 줄 선다고 했던 후기도 본 것 같은데 다행히 웨이팅 없이 와서 바로 먹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라고 합니다.
주문한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 꽤나 배가 부를 것 같은 사이즈예요. 맛있겠다. 일단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잡내 같은 거 하나도 안 나고 되게 슴슴하고 맛있다. 역시 이것도 먹다 보면은 간이 맞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난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완전 오뎅 국물이에요. 오뎅 국물, 좀 슴슴한 오뎅 국물? 그리고 이거 완탕도 한번 먹어볼까요? 뜨거우니까 식혀서. 이것도 맛있어요. 뭐 하나 튀는 맛 없이 무난하게 맛있는 맛? 라메이 비빔국수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 위에 올려진 이 양념장이 되게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면이 아니라 밥으로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다, 봐. 먹어볼게요. 이거는 입에 넣자마자 그 대만의 향기가 났어. 이건 이 국수는 살짝 대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국수예요. 그 대만 음식에 주로 쓰이는 그 향이 있죠. 그 향 맛이 납니다. 내가 이거 적응됐나봐. 이거 향 적응된 것 같았죠. 이제는 별로 막 낯설지가 않은? 그 어떠한 냄새냐면 대만 편의점 들어갔을 때 나는 냄새 있죠? 그 오리알인가? 그거 삶은 거 같은 향신료 냄새? 모닝글로리도 슴슴하지만 맛있어요. 그냥 모닝글로리는 다 맛있는 거 같아요. 이제 대망의 오믈렛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대박. 오믈렛이 맛이 없을 수가 있을까?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돼지고기도 엄청 큰 거 들어가 있고. 맛있게 먹고 대만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맛이었어요. 마치 한국에서 볶음밥을 시켜 먹는 듯한 그런 익숙한 맛이었고요. 지금 이제 하야시 백화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가고? 여러분, 저 지금 하야시 백화점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이렇게 뭐 홍리소 같은 대만 기념품도 되게 많이 팔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어디서 타는 거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줄이 이렇게나 길어요. 아니, 엘리베이터가 어떻길래? 일단 이렇게 춘수가 2층이다 지금. 지금 저게 2층이라는 표시래요. 완전 아날로그죠? 지금 1층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담이에요. 다들 여기서 인증샷을 찍고 여기 그냥 5층까지 한번 갔다가 한 번만 후다닥 풀고 내려와야겠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시니까 다들 그냥 가시거나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다섯 명까지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다음 컷이네. 저거 바뀔 때 좀 신기해요. 한번 타볼게요. 5인승이니까. 테라스 공간도 있어요. 네, 거기가 그 폭격을 맞은 자리라고 합니다. 앉아야 되나 먼저? You want in here? In here. Here. Just want to see the right and the whole number first. Thank you. 오! 아메리카노 아이스 있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이스 라떼. 브라운 슈가 라떼 먹을까? 브라운 슈가 라떼를 한번 먹어볼게요. 대만에 왔으니까 당황하지 않게 돈을 미리 준비해서 갈게요. 뭔가 빨리빨리 안 하면 막 바쁘신데 나 때문에 막 그 시간을 낭비할까 봐 막 조바심이 나서 앞에 가면 너무 급해서 막 우당탕탕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는 게 좋아요. 이하. 이하. 하. 투. 뭔가 외국 나오면 별거 아닌 건데도 해내면 그런 성취감이 있어요. 더워서 먹는 거겠죠? 제가 저번에 타이페이에서 행복당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 흑당 버블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여기서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펄은 없지만 흑당 라떼도 그래도 그런 맛이 날 것 같아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거품 예술이다. 이거 너무 부드럽게. 양도 진짜 많아요. 내가 생각했던 흑당 밀크티 맛은 아니네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밀크티랑은 다르게 이게 라떼라서 그런지 커피가 들어가서 아예 그 밀크티 맛은 안 나고 조금 달달한 라떼 맛? 아, 커피 먹으니까 너무 좋다. 엄마, 우리 페이스톡 하자. 엄마, 얼마 됐다, 됐다. 빵 모자 뭐야? 대만이야. 여기는 지금 타이난이야, 타이난. 지금 여기 6층? 옥상에 잠깐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도 소품샵 같은 게 있는데요. 엽서인가? 우와, 멋지다. 이런 엽서 같은 것도 있어요. 귀엽다. 키링인가 봐요. 이거는 부적인가 봐. 복. 이거 달고 다니면 진짜 복 들어오나? 우와, 이거는 대만에서 유명한 것들. 망고 빙수. 이거는 샤오롱마오인가? 다음에 밀크티. 이게 봉황꽃인가? 이게 봉황꽃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꽃 되게 멋있지 않아요? 여기 콜롬에 해야 된다. 이제 여기 백화점 한 내려가면서 백화점 구경.
아이슬란드까지는 한 500m거든요. 타이난의 풍경들은 어떤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래요.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이쪽으로 가라고 막 알려줘요. 이거 구글 라이브 뷰인가? 또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알려줘요. 너무 신기하죠? 진짜 세상 좋아졌다. 뒤에 오토바이 온다. 여러분 여기 되게 오래된 것 같죠? 저기 테라스에 뭔가 발 디디면 부셔질 것 같은데? 이 오래된 자전거까지 완전 빈티지 그 자체. 신기하네. 이제 거의 다 왔다. 왠지 저기 같은데? 근데 원래 여기 줄 엄청 서 있는 것 같던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짜잔! 바로 이곳입니다. 와, 대박. 이렇게 32 레코드까지 후식이 성공. 타이난 여행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오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타이난. 밥도 맛있었고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3위의 레코드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되게 로컬스러운 골목 구경도 하고 재밌었어요. 안 왔으면 미련이 좀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어려운 기차를 타고 가볼게요. 이번엔 잘 탈 수 있을까요? 아저씨가 출구에 내려줬어요. 어디 어떻게 타야 될까? 핑통행 열차를 타라는데? 열차 번호가 나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일단 일로 타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치? 이것도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두 정류장 이동한다고 나와 있는데. 가오슝 가는 열차는 몇 번 플랫폼입니까? 아, excuse me. 플랫폼 1, 플랫폼 2. 오케이, 땡큐.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으로 건너가야 돼요. 곧 열차가 도착할 거라 얼른 가볼게요. 뭐라 했지 아까? 22 뭐라 그랬지? 열차 번호? 3227인가? 22가 그거밖에 없어. 3227밖에 없어. 우리 아까 A 타라 그랬나? A 거 타면 돼.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세요. 근데 그 아줌마 되게 감동인 게 뭔지 알아? 이미 번역을 하고 있었어. 바로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 진짜 대만 사람들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진짜 감동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3227 그냥 진짜 우리나라 지하철인 거예요. 그 스테이션 엄청 많이 들리는 거 알죠?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 구글에 익스프레스 열차 타라는 거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17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차라리 이 익스프레스 열차를 탈게요. 근데 지금 여기 의자도 없고 사람 너무 많은데 한 17분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조금 힘들긴 하다. 한번 의자 자리가 있나 찾으러 가볼게요, 안쪽으로. 자리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내리신다. 뭐야, 문이 없어? 쉐쉐. 아, 서서 가시는 것 같다, 그치?
너무 길다. 이거 서울이랑 똑같아. 우측 통행해야 되나? 상관없나? 어디로 나가야 되냐. 어디로 나가든 어차피 택시를 타고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대만에 러시아어 때 걸린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아, 아까 거긴 것 같다. 해외이던 곳. 맞는 것 같아. 여기로 올라갈게요. 또 한 번 와봤다고. 여기 또 계단이야? 지금 다시 또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저기 옆에 있어요. 여기는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꿀잠 자겠다. 근데 여행이란 이런 거 아니지. 여기로 나가야 될 것 같아. 대기하고 있는 택시 말고 저 우버 타고 싶어서 조금 역에서 벗어나서 우버 한번 시도해보려고요. 배나 한번 볼게요. 아, 여기도 안 되네, 역시. 좀 나가야 돼. 아,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딴딴버거 먹을까요? 딴딴버거, 치킨버거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리고 딴딴버거가 여기 남부에만 있어가지고 남부 여행 오면은 먹어보면 좋다고 하던데 숙소 옆에가 바로 딴딴버거가 있더라고요. 12분이 걸린다고? 오늘 뭔가 서 있어야 되는 날인가봐. 저스트인 맞죠? 두 번째 숙소가? 숙소가 첫 번째 잔대가 그리트인, 두 번째 숙소가 저스트인이거든요? 그리트인, 저스트인 이름 되게 비슷하잖아요. 제주도 감성 숙소 같은 느낌이야.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여기가 옆으로 붙어 있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신기하다. 감성적이야. 이 숙소 뭔가 되게 감성적이에요. 아, 여기는 키 안고 자도 된다. 불 켜는 거 마저 너무 감성적이야. 아, 이거는 최고다. 들어오지 말라고. 완전 특이해. 일단 이렇게 입구에 전신 거울이 있고요. 옷걸이. 이거 왠지 옷장인 것 같다. 오, 화장실이야. 불을 이렇게 키면 화장실. 아니 이거 너무 여기 환기가 잘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 환기가 아주 잘 될 것 같은 그런 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소파와 여기 창문. 뷰는, 뷰 되게 으스스한데? 불을 다 켜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침실이고, 아, 저기가 욕실인가 봐. 대박인데? 근데 여기 좋은 점이 하나 있어. 220V가 돼. 이게, 아예 220V 호환 안 되는 데는 막 다리미 이런 거 가져오면은 안 되거든요. 좀 전압 세야 되는 거. 그리고 여기 귀엽게 욕조가 있네요. 화장실이랑 이렇게 샤워실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나 이런 호텔은 처음 봐. 이런 호텔은 진짜 처음이에요. 너무 특이한데? 하나 더 켜보고 싶어. 침대 등까지. 진짜 특이하다. 어메니티는 이거 칫솔이 다예요.
칫솔이랑 핸드워시겠죠? 이거는 드라이기, 슬리퍼. 딱 기본적인 것만 있네요. 타이난 갔다 와서 피곤하지만 밥은 먹어야 되니까 잠깐 나왔고요. 단단버거인지 딴딴버거인지 그거 먹을 거예요. 호텔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어지러워. 현기증 나. 딴딴버거예요? 단단버거예요? 단단버거는 여기 대만 오기 와서부터 먹고 싶었는데 숙소랑 좀 거리가 좀 애매하게 멀어가지고 혹은 문을 닫아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자, 여기 가서 햄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맘스터치. 어 뭐야? 어 저게 여기 또 있어. 어 저게 여기 또 있어요 진짜. 아 쟤 무서워 죽겠어. 근데 이미 여기 사시는 분들은 왠지 잘 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저희보다 여기 지리를 더 잘 알걸요 제가? 막 길도 되게 잘 건너요. 여긴가? 아 맞다 그치? 여기 이렇게 세트로 고를 수가 있거든? 무슨 메뉴를 먹을까요? 치킨버거? 먹어본 줄 모르겠다. 고기국수는 아종면선보다 맛있나? 곱창국수 안 먹고 가면 막 후회하고 이런 거 아니죠? 5, 7 요요파? 노 안 될 줄 알았어요. 이게 영수증을 주시는데 여기 번호 있거든요? 479번 뜨면 나가면 돼요. 아니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나왔어요. 햄버거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치? 이거는 뭐지? 블랙 페퍼? 후추가 왜 있지? 닭다리. 진짜 맘스터치 비주얼이다. 치킨버거 이런 느낌? 우리나라 뭔가 대리버거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는 옥수수 스프? 옥수수 스프인데 양이 꽤 많죠? 쏟을 것 같죠? 제가 되게 잘 쏟아가지고. 여기만의 특대 소스예요. 치킨버거 이게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들한테. 진짜 맛있다. 여기가 치킨을 잘하네. 이것도 자극적인 편이에요. 대만 음식치고 되게 짭짤하고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랑 살짝 비슷하다. 그리고 아까 직원분이 스파이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살짝 매콤한 치킨버거 맛? 근데 소스가 이런 치즈 소스. 그리고 자극적인 거는 안 들어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만 여행 마지막 날이고요. 이지카드도 아직 잔액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고 해서 탕진데이. 남은 금액을 다 쓰고 주변에 가보고 싶었던 곳을 미련 없이 다 가보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무인양품에서 이지카드를 쓸 수 있다고 해서 한신백화점에 있는 무인양품으로 가볼게요. 쇼핑하고 여기서 거의 3,300달러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에 카드로 두 번 터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1회 한도가 1,500인데
두 번 터치해서 최대 3,000까지 사용 가능한가 봐요. 택스 리펀까지 받고 지금 이제 오늘 첫 끼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식당 앞에만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늘 왠지 일요일이라서 버글한 것 같기도 하고 사람 진짜 많다. 웨이팅 있는 것 같은데? 아 웨이팅 있다. 번호표 받는다. 지금 1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44번이에요. 그래서 16번째인데 회전이 빠른 편이니까 한번 그래도 기다려볼게요.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아니 얼마나 맛집이길래 이렇게 현지인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걸까요? 다들 파란색 종이를 들고 있어서 이제 메뉴판을 체크해서 드리기 전에 들고 있는 건가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못 가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뭐 주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나만 빼고 다 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따 착석해서 바로 시킬 수 있게 메뉴 공부를 좀 해놓겠습니다.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이제 30분 지났거든요. 아까 16번째였는데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다리면서 메뉴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한국에서 구글 리뷰에 이렇게 연습 중이라고 메뉴랑 사진을 올려주신 거예요. 똑같은 그림만 찾아서 이거는 뭔지 모르는데 보이는 여기서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료로 우유를 주거든요. 여기는 아침에 식당에서 사먹던 그 두유 맛이에요. 이렇게 셀프바에서 이런 양념들을 파올 수가 있고요. 만두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안에 이렇게 고기랑 새우가 꽉꽉 차있어요. 나 이제 향신료에 완전 적응했나봐. 오이 맛있다. 쿤쿤쿤하면서 되게 맛있어요. 이것도 한번 시켜봤거든요. 제가 고기를 워낙 좋아해서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우리나라 삼겹살. 진짜 삼겹인데? 와 이거 삼겹 찍어 먹을 거 진짜 대박이다. 고기까지 딱 먹으면 우리나라 삼겹살이지. 대만 음식점에는 콜라나 사이다 이런 거를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튀김 난도 같은 것도 나왔어요. 파우더가 나왔습니다. 와. 고기 육즙 대박. 여기에 무료로 먹을 수 있는 홍차랑 두유가 있거든요. 홍차 비율을 한 6, 그리고 두유 비율을 4 정도로 섞으니까 진짜 맛있는 밀크티가 됐어요. 와 진짜 맛있다. 아니 뭔가 사이다 한 잔 딱 먹고 싶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완전 사라졌어요. 갈증이. 여러분 꼭 섞어 먹어보세요.
벌써 해가 지고 있는데요. 이제 유람선을 타러 가볼 거예요. 5시 배를 타야 지금 노을이 예쁠 것 같아서 30분 기다렸다가 5시 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유람선 같은 보트가 있고 이런 정말 돛단배 같은 보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거 타기로 했어요. 유람선 같은데. 너무 갈증이 나서 저 왜 이렇게 갈증이 나는 걸까요? 저기 근처에 세븐일레븐이 있길래 음료수를 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한 35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탄산음료가 너무 먹고 싶기 때문에. 샴푸도 마시고 결정. 그거 사면서 이렇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홈스타가 여기 왜 있지? 바쁘신가 봐요. 티켓인데 산타 에디션이야. 며칠 있어 보니까 대만도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낮보다는 밤이 좀 더 활성화가 더 잘 돼 있는 느낌? 뭐 야시장이라든지 뭐 그때 어제 갔던 재래시장 이런 데도 막 오후 4, 5시에 거의 다 문을 열고, 그리고 어딜 가든 야경이 더 예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 조명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나? 조명들을 다 예쁘게 설치해놔서 밤이 더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뭔가 부지런히 움직이기보다는 느지막히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도 덥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마실 걸 그랬잖아, 음료수를. 이렇게 뷰가 좋은데 왜 편의점에서 마신 거죠? 시시. 오케이, 땡큐. 코팅된 티켓 두 장을 받았습니다. 딱 우리 배 탔을 때 노을 예뻤으면 좋겠다. 좋았어. 점점 하늘이 예뻐지고 있어.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줄 섰거든요? 근데 어디로 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 눈치 게임인데 다들 저기 서 있거든요, 지금? 또 괜히 갔다가 여기서 탈 수도 있을까 봐. 근데 아저씨가 절로 가시는데? 저기가 입구인가 봐. 저기가 입구야. 아, 짜증나.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진짜 짜증나네. 이걸로 줄 쳐진 내가 타는 곳입니다. 아, 내 자리.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엔 다 앉았어. 하늘색이 엄청 예쁜데 다 담길지 모르겠어요. 들려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용호탑에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밤에도 굉장히 멋진 곳이라서
밤 풍경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올까 해서 치파오를 입고 다시 한번 용호탑에 가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그 관우 쪽은 못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관우가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우와, 가까이서 보니까 뭔가 웅장함이 더한 것 같아. 엄청 크죠? 실제로 오면 진짜 웅장합니다. 대만 후추 맛에 적응한 것 같아. 이제 그 맛이 맛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는 날이에요. 지금 공항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7일 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이거를 다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커피도 먹고 여기 MD도 좀 사가려고 스타벅스에 왔어요. 관우. 남은 요요카드 잔액으로 사우스 앤디 이거 샀어요. 이거는 살짝 텀블러도 담을 수 있고 그냥 조그만 토트백? 근데 그냥 귀여워가지고 얘 샀고, 그다음에 스탠리랑 콜라보와 이 텀블러 구매했습니다. 이게 좀 실용성이 좋더라고요. 이게 보온 보냉도 잘 되고 이렇게 돌리면 입으로도 마실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빨대로
씻고 먹을 수 있고 좋다고 해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먼지가 엄청 쌓여있어요. 아무도 안 사나 봐. 근데 이렇게 샀는데도 잔액이 남았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90일 전에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다음에 대만 올 때 또 쓰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만 여행은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첫 번째, 바로 이 여행 지원금이 당첨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대만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정말 많이 먹었고 대만 현지 분들이 평소에 먹는 음식을 많이 먹어본 것 같아서 성취감도 있고 좋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하루도 비 안 오고 저번에 타이페이 여행 때는 제가 대만 여름에 와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더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만 겨울에 와서 날씨가 우리나라의 초가을, 가을 날씨처럼 너무 좋았어요. 진짜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너무 좋았고 왜 사람들이 대만에는 겨울에 가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스타벅스 MD를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아직도 잔액이 남아가지고 탈 때 꿀템이거든요. 이게 가습 촉촉 마스크라고 여기에 물에 적신 솜을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은 기관지가 하나도 안 건조해요. 그래서 이거 기내 꿀템입니다. 장거리 비행할 때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7박 8일에 가오슝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